자, 보너스 영상으로 찾아온 알약입니다. 평면 울퉁이들은 이제 한 10일 정도 됐는데, 울퉁이로 변한 뒤에 한번 얼마나 파는지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보시면 성장률이 어마어마해요. 크게 감이 잘안 잡히시죠? 어디 보자. 어이씨, 빠르네. 이만한 크기입니다. 이게 10일 차된 팽맨의 평균 사이즈입니다. 사실 이렇게 많이 크면은 얘네들이 개구리가 됐을 때는 진짜 엄청나게 큰 사이즈로 개구리로 변제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먹이로는 뭐 실지렁이, 생실지렁이, 여기 보이시죠? 생실지렁이. 네, 생실지렁이 위주로 먹이면서 포디바이트, 팽맨 푸드, 짱구벌레, 양어장 사료는 보조식으로 먹이고 있습니다. 얘들은 일단 뭐물 관리는 상당히 뭐 일단 진작에 포기했습니다. 물을 맑은 상태로 유지할 수는 없고요. 뭐 매일 환수를 해줘도 물 색깔은 이 정도가 유지가 됩니다. 워낙에 많이 먹고 많이 싸다 보니까 얘들은 뭐 조만간 다 분양이 갈것 같긴 해요. 이제 마리수가 예약된 게 워낙에 많아가지고 샵이나 이런 데에서 개구리를 저 영상으로 찍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도 뭐 전부 다 분양 가진 않을 테니까. 자, 현재도 절찬 분양 중인 평면 울퉁이들이었고요. 보너스 영상은 여기서 슬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울퉁이들 종류도 많고 한데, 일주일에 한 번씩은 보너스 영상으로 울퉁이들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